안녕하세요. 오늘 플래시 필라테스 레슨 체험하러 오시는데 맞아요. 어떠세요? 아니 오늘 오시는 분이 한 번도 필라테스를 안 해보셨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기대하고 뭐 걱정도 조금 되지만 평소대로 뭐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되게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처음이라서 필라테스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외투 벗어서 그냥 여기 의자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되거든요. 반가워요. 회원님 맞으시죠? 제가 듣기로는 필라테스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오늘은 매트 위에서 좀 베이직한 동작들 위주로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뒤로 돌아서 누워주시면 되고요. 제가 하는 중간중간에 좀 몸 터치 좀 할 건데 힘들거나 너무 세거나 그러면 알려주세요. 네. 자, 골반을 바닥에 툭 떨궈서 그냥 편안하게 놓은 상태로 자, 우리 호흡 세 번만 가볼 거예요. 코로 크게 마시고 내뱉을 때는 입 또는 코로 내뱉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둘, 코로 마셨고 입으로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볼까요? 마시고 잘하셨어요. 이번에 양손바닥을 엉덩이 옆에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선생님 우리 어깨를 완전하게 바닥에 꾹 붙여주실 거고 손바닥도 완전히 붙여요. 팔뚝 뒤 라인도 가늘하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등도 바닥에 툴 떨궈서 완전히 긴장을 푼 상태로 여기에서 우리 호흡을 한 번 더 해볼 건데 아까는 조금 짧게 갔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다섯 카운트를 세는 동안 코로 길게 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어 보실 거예요. 먼저 코로 한번 마실게요. 둘, 셋, 넷, 입으로 후, 둘, 셋, 넷, 한 번 더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어요. 둘, 셋, 넷, 잘하셨어요. 이제 이번에는 우리 이 호흡과 함께 손을 한번 흔들어 보실 거예요. 헌드레드 동작의 팔 동작이에요. 손을 길게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주시고 근데 이때 어깨가 너무 짓눌리진 않게 그대로 선생님의 손끝을 뻗고 뻗고 뻗다 보니까 허벅지 중앙선까지 올라올 거고 위아래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펌핑을 해주시면 돼요. 하는 동안 우리 코로 다섯 번 마시고 다섯 번 내쉬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어요. 여기를 조금 더 눌러서요. 팔꿈치 말고 팔뚝을 뒤로 한번 눌러보세요. 그렇죠. 후,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자, 이거를 이제 몸의 움직임과 함께 같이 만들어 보실 건데요. 힘들면 중간에 얘기해 주세요. 네. 손끝을 강하게 찌르시고 선생님 고개를 들어서 배꼽을 한번 바라보고 손을 찌르고 찌르고 찌르면서 올라. 벌써 힘들죠? 네. 자, 여기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툭 아까처럼 편안하게 내려놓으려고 노려. 여기에서 한번 가볼게요. 마셔요. 시작. 마시고 둘, 도와드릴게요. 다섯, 내쉬어요. 둘, 셋, 넷. 고개 조금만 들어서 무릎을 바라봐요.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어요. 둘, 셋, 넷. 마지막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다시 머리 내려놓고 어때요, 선생님? 괜찮아요?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죠? 네, 아, 네. 벌써 집에 가고 싶은데요. 안 돼요. 시작. 마셔요. 둘, 셋, 넷, 다섯, 후, 둘,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둘, 셋, 넷, 다섯, 후, 둘, 셋, 넷, 다섯. 너무 잘하셨어요. 다리 내려놓고 머리 내려놓고. 오, 맞아요. 잘했어요. 많이 힘들어요. 헌드레드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네. 원래는 10번의 호흡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우리 처음이라서 5번만 했어요. 다음에는 10번 다 할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다음에 오세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으로 가볼 건데요. 다리를 천장에 돌려서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일단 먼저는 오른 무릎을 떼서 무릎을 가슴 가까이 한번 이렇게 껴안아 보실까요? 자, 껴안았을 때 우리 왼발은 계속해서 뒤꿈치를 앞쪽으로 밀어준다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선생님의 왼쪽 허벅지를 바닥으로 계속 붙이고, 오른쪽 무릎은 약간 당겨서 가슴 쪽으로 둘, 셋에 한번 힘 풀어보고, 다시 세면 얘기하세요. 네. 둘, 둘, 하나, 마지막 스트레치,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선생님, 자, 이번에는 양손을 엉덩이 옆에 내려놓고, 자, 이렇게 오른 발끝을 천장으로 쭉 뻗어 보실 거예요. 몸쪽으로, 제가 힘 풀어도 돼요. 제가 잠깐 들고 있을 거예요. 자, 몸쪽으로 당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천장으로 발끝을 뻗어낸다 생각하세요. 이때 우리 오른쪽 엉덩이를요, 바닥에 툭 힘 풀어서 당겨 놓으시고, 제가 약간 힘 좀 쓸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혹시 여기 제가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긴장 한번 풀어주고, 그렇죠. 손바닥을 완전하게 밀접한 상태. 그대로 이 발끝으로 알파벳 D자 모양을 처음에 그린다고 생각해볼까요? 서클 안으로 업 끌어올리시고, 다시 둘, 2분 업, 다시 셋, 업, 다시 넷, 업, 마지막 다섯. 여기 어떠세요, 선생님? 아파요. 아파요. 많이 아팠어요, 여기? 그러면 우리 잠깐만 일어나서 다른 동작을 한번 하고 다시 이 동작을 해볼 건데요. 네. 전후를 조금 비교해서 어떤지 알려주세요. 네. 자, 여기 엉덩이 툭 여기다가 내려놓고 천장으로 한번 뻗으실 거예요. 아까랑 비교해서 어떤지 조금 말해주세요. 우리 아까 매달려서 스윙했던 것처럼 자그마한 네. 원을 하나, 업, 둘, 업, 셋, 굿,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좋네요. 업, 다섯,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업, 둘, 업, 셋. 이때 대신 골반이 출렁이지 않게 조금만 노력해보고 마지막 다섯. 업, 무릎 가슴, 한 업. 아까보다 부드러워요. 그쵸, 훨씬 부드러워졌죠.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희우님께서 처음으로 베이직 매트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현대인의 생활에 좀 익숙하신 분들일수록 우리 고관절 앞쪽, 이렇게 안테리어 파트가 굉장히 좀 많이 타이트해지고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좌식 생활에 익숙해지거나 이렇게 운동을 많이 주기적으로 안 하셨던 분들일수록 고관절 내부의 이 관절의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관절을 움직이는 동작들을 할 때 굉장히 고관절 안면부에서 타이트함을 느끼거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아픔을 느끼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필라테스 강사님들도 일반 회원님들에게서 주로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특히 우리 싱글레그 서클이라고 하는 동작은 훨씬 더 이 고관절 앞쪽에 통증이라든지 과도한 타이트함으로 인한 다양한 불편한 증상들을 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하다가 이제 희우님께서 아프다고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아프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클래식 필라테스의 제로 시스템 중 하나를 한번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제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운동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회원님의 통증 또는 불편함,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슈 때문에 더 이상 이 정해져 있는 플로우를 지속하지 못할 때에 혹은 모디피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대상자에게 제대로 잘 적용이 안 될 때에 좀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동작의 메소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운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여기에 희우님께서 올라가서 공중에 다리를 뺀 상태로 싱글레그 서클을 서서 진행하는 거였죠. 이렇게 우리가 중력에 그냥 다리를 툭 맡겨서 다리를 무게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이용해서 그냥 추를 돌리듯이 이렇게 서클을 똑같이 그렸을 때에 다리 무게로 인해서 이제 고관절에서 조금 셀프
디스트랙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견인이 이 고관절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앞쪽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타이트함이 순간적으로 해소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다시 싱글레그 서클을 적용했을 때에 훨씬 더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본인 스스로도 느꼈던 통증들이 한 번에 해소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국인재교육원 클래식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에서는 특히나 이제 조금 레벨이 낮으신 분들, 그래서 바로 클래식 필라테스 운동에 확 다이빙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이런 제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움직임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제로 시스템이 오늘은 우리 희우님께서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 초보자들에게 좀 적용하는 이런 메소드를 소개해드렸지만, 나중에 이 제로 시스템은 어드밴스드 회원님들에게도 또는 인터미디어 회원님 들에게도 그 어떤 레벨에 있든지 상관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어떠한 이슈 때문에 또는 인저리, 손상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에 좋은 도움이 되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